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와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예수와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와께서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먼저 1장 8절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계시록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끝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다면 이 세상을 끝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께서 시작이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맞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데칼코마니처럼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와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께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오직 예수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죠.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와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별이라.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들이 저 다윗의 별이 예수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국장에 뭐가 있냐면 매너라가 있어요. 이 매너라가 결국은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 그들의 국장에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는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가르쳐주셨고 그 메노라는 메노라의 특징은 빛이죠. 그래서 이 제 뒤에 있는 이게 메노라인데 이게 등잔대인데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이 메노라를 주셨고 성막은 어떤 겁니까?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죠. 휘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도록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이 아담이 인간이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거벗어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감추었어요.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숨긴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길 것이 생겼어요. 그게 죄죠. 죄가 들어오면 숨깁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숨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숨길 것이 없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파괴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내쫓았어요. 에덴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셨고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갖추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그 안을 휘장이 있어서 그 성소 안에서 그 내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이 등잔대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덴에서 모세에게 이 모든 창세기의 모든 계시를 모세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모든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모세 오경 전체를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막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에덴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뛰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곧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으로 회복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 안에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어때요? 이미 죄를 범한 거죠. 이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 장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잖아. 운행하시니라. 그 전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캄캄한 이 첫째 날에 이날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와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빛은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처럼 하루하루 이제 날이 차가면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제 세상에 아이가 나올 때가 돼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미련하지 않은 엄마라면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나올 것을 준비를 해요. 아, 이거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입으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머니가 그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이 세상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씩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너무 좋았죠. 왜? 그 빛 가운데 거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이 이 빛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든 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막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것. 특별히 예수와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타락을 했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인간도 그냥 인간도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아를 보내신 거죠. 그 영원 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죠. 말씀이신 예수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얼굴을 맞대고 계셨죠. 정말 그 예수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셨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뒷부분에 넘어가면 17장에 예수아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아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예수아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24절에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예수아의 마음에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아의 그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안에 모든 인류가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에베소 3장에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면요, 우리가 미칭의 정상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걸 알면 예수아에게 미칭의 정상이에요. 내가 교회를 알았다면, 내가 교회의 비밀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핍박이 올 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교회, 영원 전부터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예수아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예수아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아께 미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그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셨고 십계명을 주었고 예수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박해 때가 옵니다. 박해 때가 와요. 그 박해는 예수와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고 또 이스라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이라는 거죠. 이는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요. 이슬람권 사람들에게요.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받죠.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이면 된다는 거. 이미 2장에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화라되는 것. 로마서 11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되는 것.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받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죽여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돼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너희들이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면 죽인다고요. 왜?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왜 박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죠. 앞으로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때가 와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방인으로서 내가 교회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지체에게 우리가 행한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기에 머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정말 하나의 교회, 한 세 사람, 원유맨 처치는요,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묶기 있어요. 가서 봅시다.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누구야? 여기 룻이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하면요 핍박 안 받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을 받아요. 마지막 때 받는 진짜 핍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 운명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성경대로 스가랴서 14장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노라요. 이 한쪽 가지가, 이 한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가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이 한쪽 가지가 이방인.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 좀 어렵다면 한 사람.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아요? 이방인 교회는요? 똑같이. 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교회예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요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네. 네.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핍박이요 이방인 교회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왜? 한 운명이에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왜? 예수와께서 그 하나의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 이 원유맨 처치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꿈꾸고 계셨고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이 동일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면 똑같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지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을 때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 건물로 지어지고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된 이 교회, 이 하나의 교회,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하나의 교회를 꿈꾸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된 자들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요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거듭난 자들은요 여기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폭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거듭났든 이스라엘 모르고 거듭났든 거듭난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뭐가 진짜 복음인지, 복음의 비밀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미친 거예요. 예수 앞에 미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의 교회, 이 원유맨 처치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해받을 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뭐 3분의 2가 정말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핍박이 박해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면서 예수아를 믿는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교회라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이 진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회방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1절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 교회들, 너희들이 끝까지 세워져라.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4장에 2일 후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방인 교회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이스라엘에게 있을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동일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방 교회 너희들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로 동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 등잔대를 출애굽기서부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와서는 말 일곱 촛대를 말씀하시죠.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일곱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십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사탄이 진짜 교회만 공격할 것입니다. 진짜 교회만 박해할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한 운명된 교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보이셨죠? 다윗의 죄를 다 삭제하시고, 회개한 다윗의 죄를 다 삭제하시고 역대기를 그렇게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됐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그 예수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시면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예수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열방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앞으로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토백형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지만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그 운명을 같이 할 자들이 많지 않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쇠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흥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적부침바 될 수 있도록 예수와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원룸의 처치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예수와의 몸, 예수와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머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아멘. 그 계시된 말씀들을 성취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와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와의 걸맞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당할 핍박들이 있는데 동참하고 함께 하기 원하고, 아멘.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 그들의 국장에 메노라가 있는데 주님 그 메노라가 교회임을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윗의 별이 예수와 우리 주님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임을 그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하나의 교회 원유맨 처치를 통해서 열방의 원유맨 처치를 통해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